안녕하세요. 설천수 이사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저의 모교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있는 아시아 최초의 반려견 헌혈센터입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함께해서 I'm Dogner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헌혈센터라고 하면 반려견들도 헌혈을 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필요합니다. 강아지들도 면역매개성 빈혈이나 아니면 진드기, 요즘은 진드기에 감염됐을 때 이렇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런 혈액들이 다 어디서 오고 있냐? 안타깝게도 평생 갇혀서 피만 뽑히는 아이들, 공혈견들에게 오는 경우들이 90%예요. 그래서 수의과대학과 현대자동차에서 이 문화를 바꿔보자.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다른 동물들을 살릴 수 있게 한번 바꿔보자는 일환으로 이 헌혈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헌혈센터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재 수의사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응급중환자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최희재 수의사입니다. 멋지다. 제 후배님이십니다. 이런 데 계시면은 후배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같고 교수님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 어디부터 한번 가보면 될까요? 캠페인이 시작된 배경부터 알아봐야 하니까요. 아임 도그너가 걸어온 길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딱 여기 써있는 아임 도그너가 걸어온 길, 이게 사실 저도 그냥 생긴 건가 했는데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도그너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도너라고 하는 기증자라는 단어와 도그, 반려견을 의미하는 강아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저희 캠페인에 참여하는 헌혈견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반려견 헌혈 캠페인을 아우르는 슬로건 문구 자체가 나는 도그너다, 나는 헌혈견이다 라고 해서 I'm 도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본원에서 정기 헌혈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대차랑 뜻이 잘 맞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라고 해서 I'm 도그너 시즌1을 운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또 제 모교긴 하지만 건국대학교 혼자서는 하기 좀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차량을 큰 거를 하나 지원을 해주셔서 아예 저희가 헌혈 첫 과정부터 혈액검사라든지 그 다음 내부에서 체열까지 가능할 수 있게 세팅을 싹 다 해서 차량을 제작해 주셨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헌혈차 와서 헌혈하고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사람의 헌혈버스처럼요. 많이 헌혈했었어요? 네, 10월인가 12월부터 거의 매주 전국을 스팟을 돌면서 헌혈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신청자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스케줄상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아임 도그너 캠페인은 계속 진행을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이 캠페인을 학교가 시작을 해서 지역병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서 전국 망을 구축하는 게 항상 캠페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병원들에서 협력해주셔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혈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캠페인을 운영해 주시다가 올해 저희가 이제는 센터를 만들자라고 하게 되어서 MOU를 체결하고 헌혈센터 개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실 공혈견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슈화가 되지 않은 것도 가슴 아팠어요. 맞아요. 결국에 내 반려견을 치료하려면 그 친구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막 없애자는 얘기도 못하고 그 이슈가 싹 사그라들어졌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없애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좋은 문화로 이 도그너 캠페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친구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네, 맞아요. 2022년에 드디어 헌혈센터가 개관이 됐군요. 네. 전 사실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아, 저도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헌혈센터 생겼다고 해서 그냥 동물병원에 조그맣게 한 칸 정도 이렇게 수혈하는 공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을지 몰랐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캐릭터가 귀여워요. 귀가 한쪽에 이렇게 얘는 서 있고 얘는 떨어져 있고 이게 좀 잘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이 친구는 일단 덕구고요. 덕구도 이제 이름의 배경이 있어요. 강아지의 도그와 KU 해가지고 덕구인데요. 저희 학교가 KU입니다. 네. 이건 사실 저희 정기헌혈견 중에 설악이라고 하는 친구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제작된 캐릭터예요. 설악이는 어릴 때 도살장에서 구조가 되어서 다행히도 좋은 가정에 입양을 가서 잘 지내다가 저희 정기헌혈 프로그램을 첫 번째 해부터 참여를 해준 친구인데요. 구조 과정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다친 데가 많아서 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친 부분이고요. 불법 번식장이었어요? 아니면 식용견이었어요? 식용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식용견 아닌데 구조가 돼서? 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받았던 사랑을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나눠주기 위해 전기연결견으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덕후 같은 경우는 캐릭터로 마스코트도 되고 네. 아픈 아이들에게 혈액이 필요할 때 그 네. 정기적으로 와서 네, 헌혈을 맞아요. 해주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예요. 아, 너무 고맙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딱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뻐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거 나중에 굿즈 나와야겠는데? 네, 굿즈 네. 제작도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들을 보시면 저희 캠페인 때 진행했던 영상들이랑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는 저희 웹사이트랑 SNS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QR코드가 저기에 있거든요. 네,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오케이. 아, 이게 설명이 다 있네요. 캠페인이란 아까 야 이거 너무 멋있는 얘기다. 헌혈 한 번이 반려견 4마리를 살린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형견들만 네, 네. 가능하니까 네. 사실 또 이런 우리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또 이런 도그너들한테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4마리를 살리네. 여기서 바로 또 신청할 수 있고 맞아요. 헌혈견 신청하기. 이거 보고 싶어. 덕구와 헌혈견 친구들 만나기. 인스타그램도 있군요. 이거 왜 아직 910밖에 안 됐어. 1000명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맞네. 와, 너무 이쁘다. 아유, 고마워라. 지금 제 뒤에 엄청난 게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우리 반려동물들의 앰뷸런스입니다. 이 앰뷸런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고요. 앰뷸런스 안에 되게 많은 도구들이 들어있고 또 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최초라서 뭔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이 앰뷸런스를 만들어준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국내 마케팅팀에서 아임더그너 캠페인을 맡고 있는 김주원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처음부터 바닥부터 고민을 좀 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로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강아지들을 위한 물품들은 어떤 것이 들어갈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교수님께서 이건 결국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수준의 구급차, 스타리아 구급차를 기본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건국대학교 수의사님들 같이 모시고 가서 저희가 함께 회의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강아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강아지의 빙의가 돼서 강아지가 함께 고민을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헌혈뿐만 아니라 아픈 아이들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앰뷸런스인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한 캠페인은 반려견 헌혈 캠페인이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응급한 상황에서 피가 필요한 그리고 응급 제처가 필요한 강아지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펫 앰뷸런스로 그래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픈 강아지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 앰뷸런스를 해보고 싶어서 새벽에 응급 상황이 나거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차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한 이런 앰뷸런스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국내 최초로 뺏겼네요. 네. 이런 공혈견 이슈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저희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이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내 최초는 못 드렸지만 또 이렇게 설채현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대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좀 많아져서 동물들도 사람처럼 응급할 때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러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둘러보면서 설명은 제가 이제 겉에는 제가 설명드리고 네. 안에 기능들은 최희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덕구! 네, 맞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일반적인 구급차는 경광등이 삐뽀삐뽀 하잖아요. 사실 펫 앰뷸런스는 거기까지는 지원은 힘들고 다만 앰뷸런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경광등 부분을 저희가 이쁘게 이 하트 색깔인 핑크색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더 많은 반려견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펫 앰뷸런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모두에게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10호차 정도에는 우리가 경광등 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아, 이것도 신기했거든요. 처음엔 잘못 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꾸로 붙여져 있는 거죠? 앰뷸런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백미러로 봤을 때에는 정확하게 앰뷸런스라는 것이 보일 수 있게 저희가 글씨를 뒤집어서 저희가 대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응급 상황에 맞는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반려견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천만 반려견의 골든타임을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펫 앰뷸런스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응급한 상황에서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건대 동물병원이거든요. 그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또 안내를 잘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안쪽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수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얘기하셨다고 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대박! 우와! 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계획을 잘 나눠가지고.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 뭔가 되게 신기하다. ICU가 들어가 있어. ICU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의 약자로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 같은 건데, 저는 아까 근데 들어오는 순간 전 밑을 봤죠. 무진동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쵸? 네. 이게 응급 상황에서 네. 반려동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흔들리면 네. 더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네. 밑에 이렇게 무진동 시스템이 맞아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차가 이렇게 네, 흔들려도 얘는 안 들리는 네, 거죠. 와, 수액돼 있으니까 바로 연결 가능하고. 네,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잘 만들었다. 아, 이건 진짜 고민 많이 해서 만든 거예요, 진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랑 비슷하게 되게 응급 환자인데 네. 로컬 병원에서 긴급히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경우에도 네. 같이 선생님이랑 출발을 맞아요. 해서 네네. 옮겨올 수 있는 네, 거. 그런 소형견 친구들 여기 들어가고 대형견 친구들은 아, 밑에 다 까는구나. 네, 네. 아이들 사이즈에 맞춰서 고정할 수 있게 이런. 현대자동차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목욕 와주셨는데 마침 오늘 헌혈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헌혈하는 거 한번 보고 가시겠어요? 그렇죠. 수의사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짧은 거예요. 이 엄격히 말하는 헌혈은 네. 아시아 최초로 전국대학교 수의과대학과 네. 현대자동차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안 본 게 정상인 거죠. 이거 하면서 또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기대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팠던 적 다행히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헌혈하고 나서 어디 특별히 간지러워하거나 컨디션 떨어지거나 이런 거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아기는 먼저 저희랑 들어가서 턱 혈 한쪽 밀고 마취크림 바르고 혈액 검사 진행하고 나올게요. 갑시다. 가요. 옳지 엄살이. 네. 5kg 통과입니다. 아유, 고마워라. 아닙니다. 옳지. 옳지. 이렇게 헌혈을 하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네. 혜택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이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하는 혈액검사와 혈압 네.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드리는 거죠? 네, 우선적으로 25kg 이상의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나도 좋은 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혈액검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너무 그쵸? 좋겠네요. 네, 헌혈을 네. 하면서 사전검사로 건강검진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헌혈 자체에만 필요한 거 이상의 항목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을 통해서 신장 기능이나 뭐 간 기능이나 응고개 기능 같은 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만약 I'm 도그너 네. 캠페인에 참여해서 네. 우리 아이가 도그너가 됐다 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헌혈을 했다는 증서를 한 장 드리게 돼요. 드리면서도 그렇긴 한데 그럴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증서 한 장에 수혈 1회가 무료이게 되는 수혈 엄청 비쌉니다. 맞아요. 수혈이 엄청, 엄청 비싸요. 비싸요. 근데 네. 그거 이제 1회 무료로 할 수 있어서 네. 이게 다른 아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 아이가 아플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펫 앰뷸런스도 이용 네. 가능하다라고 들었어요. 네. 펫 앰뷸런스를 저희가 항상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수요일 1시에 신청하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펫 앰뷸런스를 통한 이송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데? 조건만 되면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너무 좋은데요? 네. 되게 괜찮은 혜택으로 고르고 골라서 네.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헌혈을 했다
하는 거는 친구들 도움을 줬고 사실 전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방네 자랑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 털을 예쁘게 밀어드리지를 못해서 가리고 다니시라고 이제 아임도그다라고 써져 있는 스카프 이런 굿즈 드리게 되고 지금 진주가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헌혈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네, 이런 리드줄이랑요 참여한 연도가 박혀있는 와펜 거긴 덕구가 박혀져 있어요. 네네. 덕구가 그려져 있는 와펜을 리드줄 붙이실 수 있게 그런 거 선물 도와드리고 있고 뭐 저희 진주 혈액검사도 다 정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얌전히 잘 기다려줘가지고 헌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헌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력을 이용해서 피를 받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 자동으로 교반을 하면서 무게를 재면서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이제 저희가 목혈관에서 체혈을 진행할 거다 보니까 적정한 높이에서 누워서 진행을 하게 돼요. 오늘 진주가 저희한테 헌혈해준, 기증해준 혈액이고요. 정말 진주처럼 이런 대형견들의 그리고 그 보호자님들의 좋은 마음이 없이는 네.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도 네.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가 조치할 수도 네. 없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걸 좀 알아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네. 너무 소중한 네, 너무 소중한 피예요. 네. 네, 오늘 저희 원내 환자의 혈정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어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진주도 모르겠지? 자기 생명을 하나 또 살리고 있다라는 걸. 오늘 오랜만에 제 모교에 와서 우리 아임도그너 캠페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혈센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진주가 헌혈하는 모습 뭐 소개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아임도그너 캠페인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고생하고 있는 공혈견들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아픈 강아지들도 좀 더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이 되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구가 너무 좋거든요. 네. 헌혈 한 번이 반려견 네 마리를 살립니다. 네, 헌혈하고 왔는데 네. 아까 저기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주가 헌혈한 그 혈액이 옆에 입원해 있는 친구한테 바로 네. 쓰인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무지개가 뜬 게 아닐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없는 보람과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어. 진주 고생했다. 가자 이제.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갈까?